아휴, 야, 내가 시방에 다시는 오나 봐라. 아이씨. 아휴.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여기 어딘지 딱 보시면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런 시방인데요. 여기 오면 우리 그레이 새끼야가 생각날 것 같아갖고 당분간은 안 오려고 했는데 막상 가깝고 갈만한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예, 아주 젠장 똥바가지죠. 예, 잃어버린 그날도 날씨가 오늘 같았었는데 아이 스댕 아이 스댕 밥그릇. 작년 5월에 딱 이맘때쯤 여기에서 대왕 괴물 도다리를 연속해서 올렸었거든요. 예, 오늘도 느낌이 아주 멜랑꼬리한 게 도다리의 비린 스멜이 스물스물 나네요. 얼른 포인트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팔로 팔로미. 자, 오늘도 블락드라곤이 전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맨날 블락드라곤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제주도 여행까지 데리고 다니고 왜 블락드라곤만 편애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블락드라곤이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가벼워요. 예, 저 같은 뚜벅이 낚시꾼한테는 작고 가볍고 휴대하기 간편한 장비가 왔다죠. 왔답니다요. 오늘 그레이 새끼야의 억울한 원혼을 담아 이 시방을 피로 물들일 것이야. 예, 무서우신 분은 한쪽 눈을 가리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왠지 오랜만에 전설의 물고기 만댕이 얼굴을 볼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만댕이가 한 마리 이상 나온다에 제 왼쪽 손모가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일 났는데요? 지금 꼼짝도 안 해요? 아, 이거 손모가지 날아가게 생겼네. 아니, 내일 모레가 6월달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죠? 아이, 스탠. 이제 시방에서 낚시하느니 차라리 집에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낚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올 여름에 조금 멀리 새로운 포인트 좀 가볼까 생각 중인데요. 울산이나 부산이나 여수 쪽에 낚시하기 편한 포인트 알고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낚시는 똥망한 것 같아요. 더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좀 전에 뻥 안 치고 입질이 세 번이나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카메라 켜니까 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 제발 아무거나 달려있어라. 아이씨야. 제발 아무거나 제발 아,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아무거나 올라와라. 아이씨 뭐야. 웃어요. 아, 오늘 날씨가 그지 같으니까 기분도 그지 같네요. 예, 갈매기들도 까마귀처럼 보입니다. 아이, 젠장할. 오늘 망댕이를 못 잡았으니까 여러분과 약속드린 대로 손모가지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잔인할 수가 있으니까 카메라는 잠시 돌려놓을게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제 오른쪽 손으로만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때도 잘 맞춰서 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죠? 아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아휴, 젠장. 내가 시방에 다시는 오나 봐라. 아이씨. 아휴. 오늘 시방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요즘 시방만 나오면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시방에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방 댕댕구리. 암튼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